18. 한 몸으로 환히 보는 눈. 수벌이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열에게 이 세상 눈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행복하신 분이시오. 열에께서는 이 세상 눈이 있습니다. 수벌이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열에게 하늘 눈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행복하신 분이시오. 열에께는 하늘 눈이 있습니다. 수벌이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열에게 지혜의 눈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행복하신 분이시오. 열에께는 지혜의 눈이 있습니다. 수벌이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열에게 진리의 눈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행복하신 분이시오. 열에께는 진리의 눈이 있습니다. 수벌이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열에게 깨달음의 눈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행복하신 분이시오. 열에께는 깨달음의 눈이 있습니다. 수벌이여, 열애가 저 갠지스강 모래알을 두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행복하신 분이시오. 열애께서 갠지스강 모래알을 두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수벌이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갠지스강 모래알 수만큼 많은 갠지스강이 있고 그 갠지스강들의 모래알 수만큼 많은 부처님 나라가 있다면 그 부처님 나라가 많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많겠습니다. 행복하신 분이시오. 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어떤 중생의 마음이라도 열애는 하나같이 환히 다 알고 있습니다. 무슨 까닭이겠습니까? 수벌이요, 열애가 말한 마음이란 마음이 아니라 마음이라 이름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수벌이요, 지나간 마음도 얻을 수 없고 지금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다가올 마음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19. 법계와 하나 된 삶. 수벌이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이 10억이나 되는 가 없는 세계에 7가지 보배를 가득 채워 이 보배를 부처님께 공양 올린다면 이 사람은 이와 같은 인연으로 많은 복을 얻겠습니까? 그렇겠습니다. 행복하신 분이시오. 이 사람은 그와 같은 인연으로 참으로 많은 복을 얻겠습니다. 수벌이여, 만일 저 복과 덕이 참으로 나가 있는 복과 덕이라면 열애는 복과 덕을 많이 받는다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복과 덕은 결코 나가 있는 복과 덕이 아니기에 열애는 복과 덕이 많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0. 몸도 여의고 생김새도 여의고. 수벌이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처의 몸으로 부처를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행복하신 분이시오. 빛나는 부처님 몸만으로는 부처님을 뵐 수 없겠습니다. 여래께서 말씀하신 부처님 몸이란 부처님 몸이 아니라 부처님 몸이라고 이름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스보리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래의 생김새로 여래를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행복하신 분이시오. 거룩한 여래의 생김새만으로는 여래를 뵐 수 없겠습니다. 여래께서 말씀하신 여래의 생김새란 여래의 생김새가 아니라 여래의 생김새라 이름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21. 가르침이 아닌 가르침. 나에게는 가르칠 진리가 있다. 수벌이여, 그대는 여래가 이와 같은 생각을 한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여래에게는 가르칠 진리가 있다라고 말한다면 이는 곧 여래를 헐뜯는 일이 될 것이니 그것은 여래의 가르침을 바르게 깨쳐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수벌이여, 진리를 말한다는 것은 말할 만한 진리가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벌이여, 진리를 말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때 지혜의 아들 수벌이 장로가 부처님께 여쭈었네. 행복하신 분이시오. 오는 세상에도 이와 같은 가르침을 듣고 믿는 마음을 낼 중생들이 있겠습니까? 오는 세상에도 이와 같은 가르침을 듣고 믿는 마음을 낼 중생들이 있겠습니까? 수벌이여, 저들은 중생이 아니고 중생이 아님도 아닙니다. 수벌이여, 여래는 중생이란 중생이 아니라 중생이라고 말할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22. 얻을 진리가 없는 진리. 수보리 장로가 부처님께 여쭈었네. 행복하신 분이시오. 부처님께서 얻으신 위 없이 바른 깨달음이란 얻을 것이 없는 깨달음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수벌이요. 여래가 얻은 위 없이 바른 깨달음은 어떤 작은 법조차 얻을 것이 없는 그런 깨달음입니다. 위 없이 바른 깨달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23. 나를 비우고 온전하게 사는 삶. 수벌이여, 또한 이 진리는 평등에서 높고 낮음이 없기에 위 없이 바른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있는 나, 죽지 않는 나, 바뀌지 않는 나, 숨쉬는 나 같은 이 모든 나가 없이 온전한 가르침을 닦으면 위 없이 바른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수벌이여, 여래는 온전한 가르침이란 온전한 가르침이 아니라 온전한 가르침이라 이름할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24. 견줄 수 없는 복과 지혜. 수벌이여, 여기 10억이나 되는 우주, 그 가 없는 우주에 흩어져 있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미산들이 있고, 누군가 이 수미산들만큼 많은 7가지 보배를 모든 부처님께 공양 올린다고 한다면, 그리고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가르침 가운데 네 구절의 계속만이라도 삶으로 받아지며 즐겨 읽고 절로 외우고 이웃들과 함께 나눈다면, 앞에 공덕은 이 공덕의 백의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고 천만억의 하나에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나아가 어떤 셈이나 말로도 미칠 수가 없겠습니다. 25. 교화할 중생이 없는 교화. 수벌이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대는 열애가 나는 중생들을 괴로움에서 건진다라는 생각을 한다고 생각합니까? 수벌이여, 결코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하겠습니까? 열애에게는 괴로움에서 건질 중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열애에게 괴로움에서 건져야 할 중생이 있다면, 열애는 스스로 있는 나라는 생각, 죽지 않는 나라는 생각, 바뀌지 않는 나라는 생각, 숨쉬는 나라는 생각이 있게 될 것입니다. 수벌이여, 열애는 스스로 있는 나는 스스로 있는 나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밝지 못한 사람들은 스스로 있는 나가 참으로 있다고 여깁니다. 수벌이여, 저 밝지 못한 사람 또한 열애는 밝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밝지 못한 사람이라 이름할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26. 모습이 아닌 진리의 몸. 수벌이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열애의 32가지 몸 모습으로 열애를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겠습니다. 열애의 32가지 거룩한 몸 모습으로 열애를 뵐 수 있겠습니다. 수벌이여, 만일 열애의 32가지 몸 모습으로 열애를 볼 수 있다면, 전륜성 왕도 열애라 할 수 있겠습니다. 행복하신 분이시여, 제가 이제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기로는 32가지 거룩한 열애의 모습만으로는 열애를 뵐 수 없겠습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네. 모습으로 나를 보려 하거나 말씀으로 나를 찾으려 하면 이는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 끝내 열애를 볼 수 없으리. 27. 끝남도 없고 없어짐도 없어. 수벌이여,
그대가 만일 열에는 거룩한 모습을 갖추었기에 위 없이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수벌이여,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열에는 거룩한 몸 모습을 갖추었기에 위 없이 바른 깨달음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수벌이여, 그대가 만일 위 없이 바른 깨달음에 마음 낸 사람은 모든 것의 끝남과 없어짐을 말한다고 생각한다면, 수벌이여,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위 없이 바른 깨달음에 마음 낸 사람은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그것의 끝남과 없어짐을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8. 받지도 탐내지도 않는 복덕. 수벌이여, 어떤 보살이 겐지스강 모래알 수만큼 많은 세계를 가득 채운 일곱 가지 보배를 부처님께 공양 올린다 해도, 만일 누군가가 있고 없는 모든 것에는 나가 없다는 깨달음을 잘 견디어 이룬다면, 이 보살이 받는 복덕은 앞에 보살이 받는 복덕보다 뛰어날 것입니다. 수벌이여, 위 없이 바른 깨달음에 마음 낸 보살들은 뛰어난 복덕마저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복하신 분이시여, 보살은 어떻게 복덕마저 받지 않는 것입니까? 수벌이여, 보살은 스스로 짓는 복덕을 탐내거나 그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덕마저 받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29. 지금 여기에 사는 삶. 수벌이여, 어떤 사람이 열애가 온다, 열애가 간다, 열애가 앉는다, 열애가 눕는다고 말한다면, 이 사람은 내가 말하는 뜻을 바르게 알지 못한 사람입니다. 어디로 감도 없고 어디에서 옴도 없는 님, 그런 님을 열애라 부르기 때문입니다. 30. 한 덩어리의 나라는 생각. 수벌이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10억이나 되는 가 없는 우주를 다 부수어 더 나눌 수 없는 작은 먼지로 만든다면, 이 먼지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행복하신 분이시오. 참으로 많겠습니다. 저 먼지들이 참으로 나가 있는 먼지라면 부처님께서는 먼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부처님께서는 먼지는 먼지가 아니라 다만 먼지라 이름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행복하신 분이시여, 여래께서 말씀하신 10억이나 되는 가 없는 우주란 곧 우주가 아니라 우주라 이름할 뿐이겠습니다. 우주가 참으로 나가 있는 우주라면 그것은 곧 길이 바뀌지 않는 한 덩이의 우주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래께서는 한 덩어리의 우주는 곧 한 덩어리의 우주가 아니라
한 덩어리의 우주라고 이름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수벌이여, 한 덩이의 우주. 이것은 말로만 있는 것이건만 밟지 못한 사람들은 이것을 참으로 있는 무엇으로 집착하고 있을 뿐입니다. 31. 생겨남이 없는 암과 견해. 수벌이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군가 열에는 스스로 있는 나, 죽지 않는 나, 바뀌지 않는 나, 숨쉬는 나, 이런 모든 나에 대한 견해를 가르친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내가 말하는 참뜻을 잘 알았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다. 행복하신 분이시오. 그런 사람은 여러께서 말씀하신 참뜻을 바르게 알았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 행복하신 분께서 말씀하시는 스스로 있는 나, 죽지 않는 나, 바뀌지 않는 나, 숨쉬는 나는 참으로 그런 나가 아니라 그런 나라고 이름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수벌이여, 위 없는 깨달음의 마음내님들은 있고 없는 모든 것들을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고, 이와 같이 믿고, 이와 같이 깨달아서 그것들에 대해 그것은 어떤 것이다 라는 생각을 내어서는 안 됩니다. 수벌이여, 열에는 어떤 것이라는 생각은 어떤 것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어떤 것이라는 생각이라 이름할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32.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물거품. 수벌이여, 어떤 사람이 10억이나 되는 가 없는 우주를 일곱 가지 보배로 가득 채워 모든 부처님께 공양 올린다 해도 위 없이 바른 깨달음에 마음 낸 선남자, 선녀인이 이 가르침 가운데 내 구절의 계속만이라도 거뜬히 받아지며 즐겨 읽고 절로 외우면서 이웃과 함께 나눈다면 이 공덕이 앞의 공덕보다 뛰어날 것입니다. 어떻게 함께 나눌 것입니까? 모양에도 생각에도 걸리지 말고 언제 어디서나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러하겠습니까? 나라고 하는 모든 것들, 꿈이요, 헛개비요, 물거품이요. 나라고 하는 모든 것들, 그림자요, 이슬이요, 번개뿌리니. 이렇게 보아야 하리, 이렇게 보아야 하리. 님께서는 이와 같이 가르침을 마치셨네. 님께서 이렇게 가르침을 마치시자 행복하여 두 손 모은 수벌이 장로와 모임에 함께한 비구, 비구니와 믿음이 맑고 깊은 선남 선녀와 모든 세상 하늘 중생 아수라들이 우러러 함께 듣고 큰 기쁨에 젖었네. 외로움 벗는 동산, 별 같은 대중이
안팎으로 밝아진 금강의 빛 속에서 절로 믿고 절로 받고 절로 받들며 잿다숲 바람처럼 나 없는 삶 살았네.